예, 네, 오늘은 남이 써준 각본대로 살지 말라, 남이 써준 각본대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삶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골치 아픈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야 될 모험, 애드 벤처,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험이라고 생각하면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삶, 삶의 본질은 성경이 볼 때는 모험입니다. 모험.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게 만들 모험이지 절대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초청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험으로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믿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야? 모험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병행 구절인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모험이죠. 알고 간게 아닙니다.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동여가 모험의 길,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믿음의 길, 모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 모험의 삶이란 게 뭐냐?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이 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을 내리겠습니다. 첫째는 남이 써준 각본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정해 준 인생, 내게 정해 준뜻 내게 알려준 그길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만의 독특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참고자료로 될수는 있겠지만 인생의 교본 텍스트 없습니다. 누가 텍스트예요? 뭐 제가 아직 뭐 뭐 어른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은 게 아니지만 제가 한 50년 가까이 살아 보니까 인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히 얘기합니다. 50살 정도 된 사람 인생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추측한데 60살 된 사람 인생이 뭐냐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내 얼굴 보니까 모르더라. 아까 내가 물어봤더니 머뭇거리더라고요. 70대 신 분은 내가 만나볼 수가 없어가지고 못 만나봤는데 물어봤더 분명히 모를 거예요, 그죠? 제대로 모를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60세대도 모르고 70세대도 모르는데 뭘 잠깐만 물어봐요. 인생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잠깐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세상을 향해서 물어봐봐야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핵심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께서 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자기의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내가 확신 가지고 길 열면, 길 만드는 사람이 되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가본 적이 없는 길 가면 그게 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뜻으로 내 인생 살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뭐 부모님 세대의 뜻 가지고 인생 살지 마십시오. 아니, 20세기 사고 방식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제가 볼때 참고 자료도 아주 극히 미소 한 절의 참고 자료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남의 남이 써준 각본대로 절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제 하나님이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 그거를 듣고 그길 걸어갔습니다. 절대 남의 각본이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창조적인 길, 그길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와 은혜 잠깐 만 항상 그 대비시키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를 이런 식으로 정의낸다면 뭐예요? 바리새인들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남이 써준 각본대로 바리새인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살지 뻔해요. 그죠? 안 봐도 합니다. 안 봐도 왜 각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남이 써준 각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반면에 바리이생과 전혀 대비가 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바울 어떤 길을 살아갔, 살아갔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길이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몰랐다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이 써준 각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지? 당신을 놓고 볼때 전혀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방인의 사도가 뭐야? 여기 나오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몰랐다고요. 전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음성 듣그길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남이 써준 각본대로 꼭두각지끝이 움직이는 그런 그 불쌍한 인생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써준 각본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요 자기 역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남의 인생이니까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사울의 가옷을 입고 나간 그, 다윗과 똑같은 거죠. 자기에게 맞지 않습니다. 권력과 싸우러 나아갈 때사울이 자기 갑옷줍니다. 그럴 때 사도,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니까, 38절 보니까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그 다음 39절 보니까 어,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가지고 아주 가볍게 뛰어다니면서 그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남이 써준 각본대로 살지 아니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장점, 자기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뛰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뭐 이러이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맞는 얘기죠, 그죠? 어떤 기준과 경건성 이런 건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게 주시는 내가 있거든 내개 주시는 애내개만 주신 강점이 있잖아요 그걸 맞춰 나가야죠 제가 볼때 저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럼 설교 많이 해도 되는 거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새벽 일찍 깨는 거그뭐 하는 게 제게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게 맞춘 거예요 목회 사역들은 되게 맞춘 거예요 제가 세팅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딱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 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그래서 지금 지금 하는 모든 목회 사역들이 제게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에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기 때문에 그죠 그게 내 옷이에요 내옷 그니까 내게 맞는 걸 하니까 힘들지 않고 풍성하게 열매가 될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남의 옷을 가지고 그걸 맞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 힘든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그 뭐야 남의 각본대로 뛰고 있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남의 각본대로 뛰는 사람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으십시오옆 사람 이렇게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각 본대로 살지 아니하다그 얘기 아닙니까? 다시 12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너의 고향 옛날에 본토라 그랬고, 두 번째는 친척, 세 번째는 아버지 집. 이건 거의 다가 결정된 각본입니다. 나의 고향이 뭐야? 잔, 잔뼈 굵은 삶의 터전. 이건 결정된 거죠. 또 하나, 친척이 뭡니까? 내게 즐거움을 주는 관계 또는 안심을 주는 관계. 이 관계요. 예 되게 친척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물려받은 가치관 또는 삶의 스타일. 이거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각본을 떠나라는 거예요. 정해진 길 떠나라는 거예요. 갈때 우리의 남아 있으면 각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 거기 나와야 비로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인생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절을 통해서 각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각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 도대체 결혼 정년기가 몇 살입니까? 그런 게어디 있어요. 세상의 각본이지. 몇 살에 결혼해야 됩니까? 그런 게어 있어요. 뭐 연상 연하 그런 게어 있어요, 그죠? 누가 그 정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결혼이 가능하다. 그 이후는 변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그죠? 어디에 살아야 되고 언제 뭐 해야 되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한테 상태 에 맞지도 않는데 그걸 억지로 가려 고 그러고 누가 그렇게 살래요? 우리 다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아브라함 같이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이 써준 각본대로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있다고요. 내게 주신 음성이 있다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각본대로 살라고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의 각본에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각본에서 벗어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위험 요소를 축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대부분을 남의 각본에 맞추는데 에너지를 다 쏟는 거라고요.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뭘해 봐. 그럼 해 보지 못합니다. 항상 안 돼, 안 돼.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 맞춰 나가야 되고. 아니, 예를 들어서 학력 같은 거 있잖아요. 사회적인 학력, 수준, 요구하는 수준의 학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걸 뭐 하러 맞추라 그래요. 내가 볼때 나이 서른 넘어가 지고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 직장 때려치고 대학 간다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그리고 인생 망쳐요. 그다음에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 사람을 써 주겠어요? 안써 주죠. 이유가 뭐예요? 남의 각본대로 꼭두각시 노릇 하다가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흐름 다 놓쳐 버리고. 뭐 요즘엔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한 10년 전 말에도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제발 남의 각본대로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뭐든지 안 돼, 안 돼. 해 보는 겁니다. 해 보는 거. 인생을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살아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인생 길지 않잖아요. 뭐 70년 80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을 살아야 될거 아니야. 살지 않고 밤낮에 남에게 맞춰 나가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주의 인생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사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야기가 돼요. 살았던 이야기가 돼요. 살았던 이야기. 오늘 찬송가 288장.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후렴이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영어창이 뭐예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ong.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This is my story. 내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간증이라 간증. 살아야 이야기가 있죠. 내 내가 살아야지. 제가 초 초창기에 사역할 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팽배했던 얘기들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예배 예배를 무시할 때예요. 예배가 뭐 중요하냐? 그때 말해서 성경공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경공부만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그 누가 맞대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 공부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예배에 하나님께 임재하신다는 게 훨씬 더많았죠 지금은 상식이죠. 90년대 초반만 생각해봐도요,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구닥다리 교회가 하는 거고요. 성경 공부, GBS 이런 거는 새로운 교회가 하는 운동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그랬대? 누가? 말해서 뭐합니까? 살아야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를 통해 서 참된 부흥이 있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부이 있다. 살아보니까 되잖아요. 그죠 예배에 승리가 있다는 거 살았더니 마이 스토리, 아우 스토리 우리의 이야기가 되니까 되잖아요. 사봐야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다떠나간다면서요 90대 초반 만해도 한국에서 제일 많은 청년들 모였던 교회 큰 교회가 500명 정도 모였어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누가 안 된대? 살아보면 되잖아요. 청년들 모이니까 안 모입니까? 몇만 명도 모이잖아요. 사라바 마이 스토리가 있어요. 마이 스토리 새벽에 못 모인다면서요? 사람들이 요즘에 뭐 새벽은 문화가 아니라면서 반문화라면서요? 누가 그래요? 사람 보면 될 거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해 보십시오. 마이 스토리.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스토리를 가지고. 힌두 문화권, 뭐, 가본 사람도 없잖아. 힘들다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밤나 앉아가지고 안 된대요. 아, 그 부딪혀 봤잖아요. 우리 네팔 가가지고. 그죠? 부셔 봤더니 고생은 진짜 죽어했지만 그죠? 부딪혀 보니까 뭔가 감이 오잖아요. 바로 그거구나 하고. 그죠? 아, 부딪혀 보니까 하는 거죠. 사실, 네팔 성격 가기 이전에 네팔, 네팔과 힌두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부딪히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네팔 문학권또 힌두 문학권에 대해 이해 제가 볼때한 100배 이상 커졌어요. 100배 이상. 해봤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무슨 딴소리예요.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는 미약하지만 마이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각본대로 살면 헛된 인생 사는 것입니다.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내게 인도하신, 나를 이끌어 가신 그길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지시하신 나의 인생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마이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이번에도 네팔 선교 갔다 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스토리가 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죠? 이야기. 그 우리 재산입니다. 그죠?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본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거룩한 인생을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두 번째는 교리가 아닌 인격의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도그마가 아닌 인격의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인격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도그마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죠. 목자와 양. 그러면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인격된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자가 길입니다.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 지나가는 양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길이 뭐예요? 목자가 길이에요. 목자가 목자 대신 하나님,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길이요. 내가 길이라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게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인격이라는 길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이 보통 말하는 각본에 의해서 율법주의에서 규정된 법규에 의해서 따라가는 길 어떤 게더 안정적이에요. 법이도 안정적이죠 인격을 따라가는 길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안,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 스피리추얼 라이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뜨겁게 살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땐 불확실해 보여요 어떻게 저런 길을 걸어가나 믿음의 길은 불확실해 보여요 지금 잘 보세요 갈대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 아브람 어느 게더 확실해요. 갈 때와 우리 있을 때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그의 삶의 미래가 보여안보여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Uncertainty. 불확실성. 그러나 그 Uncertainty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삶의 특징이라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확실한 길이 아니라 불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똑같이 인도해요? 똑같이 인도해요? 항상 틀립니다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그거 극복하게 만드는 길 매번 틀려요 20대 시험이 왔죠? 20대 풀어주는 방법, 30대 풀어주는 방법 다 틀려요 40대 또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인격적인 길이기 때문에 매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길 가르시는 그런 방법으로 올지 누가 알았어요? 과거에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때만 그렇게 한 거예요 보통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으면 병력을 더 붙여주셔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기드온의 싸움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3만 2천 명 왔더니 300명으로 줄여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번 줄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인격의 하나님이요. 순간순간마다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생동력을 잃어갔다. 생명을 잃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 앞에 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뻔해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저교회 어떻게 갈지 뻔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벌써 생명력 다 잃은 겁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격 대신 하나님 따라가는데 무슨, 어떻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천편 인류적이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갈수 있지 본인도 모르지만 주변 사람은 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요, 신비로운 걸 싫어해요. 미스터리 싫어해요. 확실한 걸 좋아한다고요. 누가 확실하게 준대요? 하나님 따르는 인생은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 한성도 성도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신비로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볼 때마다 익사이팅하다니까요. 왜 우리의 삶이 뭐라고 믿음의 삶이 뭐라고요? 모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넘쳐나고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바벨탑 사건 특징이 무엇입니까? 흩어지지 말자예요. 창세기 11장 4절 보니까 뭐자 성읍가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뭐예요? 확실성을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확실성, 안정성, 안주, 그런 걸로 나아간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 뭐냐면, 안정, 안정, 안주, 안주, 뻔한 거, 뻔한 거. 그럼 굳어져버려서 율법주의 되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알아요? 반면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때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uncertainty, 불확실성으로, 모험의 길로, adventure, 모험의 길로, 또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로 그러나 e x c i t i n 하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게 아 만드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험의 반대말은 하나님이라고. 경험의 원칙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그랬어요 경험이 뭐예요? 경험이란 걸 통해 가지고 뻔한 법칙으로 가는 거라고요. 뭐 경험이 랬으니까 일로 가야 돼. 누가 그래요? 경험 따르지 말고 하나님 따르래요. 무슨 얘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영미계통인 사람은 경험주의 따르지 않습니까? 경험, 경험 좋다도 깨버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어디 끌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은요 단순한 일, 반복적인 일을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속대 말로 삽질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율법은 그러나 시험과 도전과 새로운 일을 할때 율법 갖고 됩니까? 맞아요 이게. 안 맞죠?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그죠? 새로운 일이 막 벌어질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면 뻔하기 때문에, 루틴하게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 우리 감정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인지 성령이 함께 하는 교회인지 교리를 따르는 건지 이도그마를 따르는 것인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알수 있는 우리 감정적인 결과. 지루함이에 지루함. 율법 따라가면 일단은 지루해요. 왜? 뻔하니까. 뻔하면 지루하잖아요. 반면에 성령께서 함께하게 되면 언제나 지루함이 아니라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래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주의에 따라가서 뭐 뻔한 길 따라가니까 지루해하죠. 마귀는 지루함의 영이에요. 마귀 역사면 지루해져요. 다 지루해요. 설교도 지루하고 모임도 지루하고 뭐 기도도 지루하고 다 지루하다 그래요. 찬송도 지루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가 보면 찬송을 사절까지 못 불러요. 그거 아세요? 1절 보다 2절 보다 이렇게 찬송 인도할 때 늦죠. 여러분들, 뭐, 그 외부에 어디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들어봐요. 4절 아주 간신히 부를 때가 있어요, 간신히. 막 힘들어가지고, 그죠? 어, 뭐, 찬송 부르다가 3절 부르고 또물 한잔 마시고 막 이렇게, 이렇게 부른다고 요4절이 힘들어가지고. 저가4절 부르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그죠? 5절 부르다가, 그죠? 어떤 놈이 5절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막 나오는 분위기가 있다고요. 반면에 성력에서 함께 하면요. 똑같은 노래 아무리 반복해도 지루함이 사라져버려요. 어제 만해도 거친 파도 날 항해와도 스틸 저도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어저께 시간을 보니까 40분을 불었다고 그 찬양을 40분을 지루했어요? 대답을 안해 지루했는가 보네요. 그죠? 에, 그런 악한 형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루하지 않고 네,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지루하면 40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 찬양을 가지고 한 시간도 가능해요. 두 시간도 가능하고 그게 단순 반복이 아니거든요. 그 때, 그 때마다 내 심령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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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하나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도그마가 아니라, 하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보십시오. 그의 삶은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익사이팅한 인생을 살아가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 우리 정리하면 그는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모험의 길이라고. 우리 오늘 총 서론인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남이 써준 각본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절대 남의 틀에 맞추지 말라고요. 우리 홍대세교에, 그럼 홍대세교에 길이 있고요. 우리 정도, 그럼 정도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이 있다고요. 남과 비교해서 의기소침해지 마십시오. 마귀는 항상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내 길이 있어요. 나의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거 붙들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그마가 아닙니다. 똑같은 거죠. 율법이 아닙니다. 그죠. 목자 대신 인격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천편 일륜적인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익사이트한, 익사이트한 인생. 우리 삶의 풍성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몸의 삶에서 승리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